반갑습니다. 열펌팀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이렇게 젤리펌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젤리펌을 위해서 제가 레이어드로 커트를 했습니다. 하고, 아쿠아 프로틴 A로 샴푸를 해서 10분 방치해서 깨끗하게 저희 이물질들을 제거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모발이 젖어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모발 진단을 해보니까 좀 데미지가 있습니다. 버진과 네, 건강한 머리와 손상, 모발이 끝으로 갈수록 손상이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가지고 제가 또 젤리펌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경계가 보이실 거예요. 예, 건강한 것과 손상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여기 보시면 C3하고 C1을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C1에 C3에다도 아쿠아 프로틴 A 두 펌프를 넣었고요. C3에도 C1에도 아쿠아 프로틴 A 두 펌프를 넣었어요. 그래서 자, 손상이 된 부분에는 저희 C3 그 친구를 하고요. 또 버진에는 제가 C1으로 해서 전처리 없이 그냥 이렇게 도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하시죠? 피카는 전처리가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데미지가 많은 부분에는 C3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두 펌프를 넣어서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처리 없이 그냥 넉넉하게 이렇게 도포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C1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두 펌프를 넣어서 자,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이 건강한 부분까지 도포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쭉 경계선 두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쭉 하시면 이렇게 빗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냥 저희 그 재도포를 해요, 펌젤을. 그래서 자, C1으로 해서 미친 연화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강한 약으로 한번 더 재도포를 하겠습니다. 그냥 방치하시는 것보다 저는 10분마다 건강한 약, 신선한 약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재도포해서 연화를 보면 건강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머리가 손상 없이. 그래서 원장님들도 조금 손이 가지만 한 번 더 내가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서비스의 차원에서라도 한 번 더 제가 조금 더 부지런하면 고객님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그냥 자연으로 그냥 방치하면 손상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한번 재도포를 해보세요. 자, 어때요? 굉장히 반짝거리죠? 건강한 연화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연출이 아니라 그냥 실제로 제가 하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유혹이 많이 나죠? 자, 이렇게 하셔야 연화가 잘 되고 예쁘게 잘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5분만 방치하고 제가 깨끗이 하고 나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잡으셨죠? 그러니까 우측은 제가 좌측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밖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돌려볼게요. 자, 첫 등을 잘 들려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펴셔가지고 자, 잡으셨죠? 네. 자. 피카, 이렇게 아이롱 있잖아요. 우리 피카 롱 아이롱으로 했을 때 젤리펌이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와요. 네, 원장님들이 디지털로 억지로 안쪽에서부터 와인딩 들어간 것보다 저희들 롱 아이롱, 피카의 롱 아이롱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뜸 다 드렸어요.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탄력 있게 위에 부분만 저희가 원하는 젤리펌만 나오면 되니까 위에를 조금 더 공들여서 하시면 좋겠죠. 자, 이 상태에서 살짝 반대로 틀으신 다음에 이렇게 벌려주세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잡으시면 어때요? 되죠? 자, 다음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음 판넬 해볼게요. 잡으시고요. 여기서 펴주셔야 돼요. 겹치지 마시고요. 네, 펴주세요. 여기서 뜸을 한번 들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판넬을 이렇게 평평하게, 평평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천천히, 자, 이렇게 들어갔죠? 끝이 다 들어갔어요. 자, 내가 컬을 조금 더 강하게 내고 싶다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자, 지금 제가 디스커넥션으로 차놔서 약간 층이 있어요. 자, 여기 짜잔, 도끼 아이롱 있죠? 이 친구를 이렇게 꼭 집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싹 다려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수분이 자, 이 상태에서 자, 한번 살짝 밖으로 틀었다가 잡으시고 얘를 이렇게 빼주시면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컬이 탄력 있게 나오려고 그러면 폴리를 분사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분사하시면 저희 폴리는 윤기도 많이 나고 네, 탄력 있는 컬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수분 조절하실 때 수분보다 물보다는 저는 폴리를 적극 추천드려요. 자,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 천리치가, 이 천리치가 탁 해서 컬리에 걸려있으면 나머지들은 자동으로 굉장히 자동으로 이렇게 스프링처럼 컬이 예쁘게 나와요. 원장님들이 자, 우리가 젤리펌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예인 덮개로 이렇게 콕 집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살짝 결정리 한번 하시고요. 네, 이렇게 결정리를 살짝 해주시고 다시 한번 콕 잡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살짝만 또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쫙 놓으시고 자, 우리 키포인트 젤리펌의 키포인트는 어디예요? 네, 요 위에 골든포인트만 예쁘게 이렇게 컬링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나머지 부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좌측 또 한번 해볼게요. 좌측도 지금 골든포인트는 다 했어요. 나머지는 제가 그냥 편안하게 와인딩 들어갈 건데 네, 좌측에 한번 또 디자인 해보겠습니다. 되게 쉬워요. 자, 폴리 분사해서 수분 조절 하시고요. 이렇게 빛을 예쁘게 하세요. 그 다음에 짜잔 19mm를 가지고 자 수분 조절 하시고요. 잡으셔서 자 바깥쪽으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네, 수분 조절 첫 리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만 좀 수분이 건조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나머지는 그냥 천천히 원장님들이 그냥 와인딩 네. 억지로 핸들링 하실 필요 없이 네, 히카이롱, 아이롱을 활용해서 네,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딱 잡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해서 벌써 다 수분 건조가 되니까 아이롱에서 이렇게 딱 떨어진 느낌이 나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살짝만 빼주시면 이렇게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백포인트까지 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폴리를 이렇게 분사하셔가지고 수분을 좀 만들어주세요. 19mm로 저는 하고 있거든요. 자, 19mm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잡으신 다음에 얘를 네,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고 나면 여기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빗질도 예쁘게 하시고 자, 이 부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잡으신 다음에 자, 천천히 네, 와인딩 천천히 네, 천천히 릴렉스 있게 천천히 해보세요. 또 그 다음 됐겠죠? 자, 천천히 네. 요즘에 젤리펌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피카의 롱 아이롱하고 딱 맞아요, 궁합이. 자, 여기서 예, 연예인 덮개에 딱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또 이렇게 돌돌돌도 한 번씩 해보세요. 네, 그 다음에 자, 다려주시고 또 싹 다려주시고 네, 조금만 자,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 다려주시고 싹 다려주시면 안에서 쪄주고 밖에서 열이 나고 어때요? 잘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시면 굉장히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입니다. 우측. 자, 이렇게 수분 분사 폴리로 분사를 하세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우측은 네, 이렇게 수분 조절하시고 위에서 그죠?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네. 살짝만 올라가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만 그러니까 이 부분만 수분이 건조되고 나면 나머지는 스프링처럼 잘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그냥 돌리셔서 글러브 안으로 모발이 딱 들어가고 나면 이 연예인 덮개 있죠? 이 친구로 네, 끝이 다 들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제가 다시 한번 네, 잡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싹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내리신 다음에 자, 이제 뜸만 들면 끝. 네, 수분만 날아가면 끝. 네. 굳이 저 제 생각 같아선 우리가 디지털로 해서 안에서부터 와인딩 하는 것보다 이 아이롱의 롱 아이롱의 원리를 이용하신 거지 안에부터 와인딩이 들어가면 훨씬 더 쉽겠죠. 네, 하나 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우측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게 이렇게 잡으셔가지고요. 수분 이렇게 조절하세요. 수분 조절하시고요. 폴리로 수분 조절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컬도 탄력이 있고요. 윤기도 머리가 많이 나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수분 조절하시고요. 자 여기서 빛을 예쁘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한 번만 네, 첫 뜸 있죠? 첫 뜸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조금 천천히 그냥 우리 이거 원형 있잖아요. 원권 네, 이거 돌려주세요. 그냥 천천히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네, 글러브 안으로 머리카락이 딱 들어가면 덮개 아이롱으로 이렇게 딱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됐죠? 수분 날려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예, 여기서 이렇게 돌돌돌 네. 자, 자 한 번 더 다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네 조금만 네, 이렇게 돌려주시면 수분이 건조하고 나면 한 번 그러니까 덮개 아이롱으로 찝어주시고 나서 네 한 번만 수분 건조하고 나면 이렇게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이 나가겠습니다. 네, 자 네이퍼 부분은 굳이 다대로 저희가 버티컬로 안 해도 되겠죠. 리버스로 자 이렇게 폴리 분사하시고요. 자 나는 좀 웨이브를 강하게 할 거야 하면 슬라이스를 어떻게 해요? 얇게 뜨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피카에 아이롱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백파트를 전체를 다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mm로요. 나는 아주 좀 빠글거리게 할 거야 하면 얇게 슬라이스를 얇게 뜨신 다음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대세요. 자 여기서 네 이렇게 올라오죠? 그렇지. 네. 그냥 여기서 그냥 조금만 첫 뜸 들으시고 계속 그냥 돌리세요. 이렇게 네, 그럼 세 바퀴, 네 바퀴 다 돌아갑니다. 네, 그냥 손 놓지 마시고요. 자, 자 이렇게 해서 글러브 안으로 끝이 다 들어가면 짜잔 우리 연예인 덮개 있죠? 이 친구로 딱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자, 안에서 열이 나고 밖에서 또 쪄주고 어떨까요? 탈이, 컬이 안 나올래요.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피카의 연예인 번기가 굉장히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인기 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굉장히 예쁜 컬이 걸려요. 이게 굉장히 탄력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와인딩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젤리펌을 하기 위해서 리버스로 와인딩 했거든요. 자, 이렇게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중화하고 마무리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샴푸실에서 깨끗이 헹구고 샴푸하고 나왔습니다. 어때요? 예쁘죠? 더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거의 다 건조가 됐어요. 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는 너무 예쁜데 개인적으로. 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액션 퍼 액션 리퀴드 오일이에요. 크리스탈 오일인데 얘는 라이트예요. 가벼워요. 그러니까 저희 그 이렇게 일반 오일 에센스하고 약간 틀려요. 네, 굉장히 머릿결에 좋고 가볍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로 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젤리펌을요 이렇게 쉽게 예쁘게 네, 탄력 있죠. 네, 자 뭔 얘기가 하고 싶을까요? 아이롱이요 루즈하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어느 섹션을 어떻게 뜨느냐 어느 방향에서 먼저 마느냐에 따라서 와인딩을 하느냐에 따라서 컬의 탄력이 틀려요. 네 보이시죠? 네 자 잠깐만 제가 또 화면 돌려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예쁘죠? 예 자 얘를 어디서부터 마냐 1번 우리가 아이롱 한다면 앞에서 오른쪽이냐 좌측이냐 말기도 하고 네이프부터도 말잖아요 와인딩을. 근데 저는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젤리펌이라고 하니까 예, 골든 포인트부터 와인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출이 되는 거예요. 예쁘죠? 자,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많이 또 올려드리겠습니다.